지난주 초에는 날씨가 추워서 막 파카를 입고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또 이렇게 화요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예, 어느 날 장단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될지 우리 사랑하는 또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감기 기운 없이 또 건강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벗고 싶고 아무리 정말 도망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어떤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인류는 끊임없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또 유전자 조작으로 더 많은 식량을 더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혹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뭐 기후가 안 좋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다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참 먹고 사는 일 힘드네.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 이 순간에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받을 심판 말고 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힘든 문제인데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구해야지. 오히려 삶의 힘든 문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렇듯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로 하여금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이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일진데 모습일진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하고 더 많은 것들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그러죠. 너 공부 안 하면 저 공장 가서도 죽으라고 일해야 돼. 펜대 잡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먹고 살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저희가 자랄 때 흔히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나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마구 그냥 빼앗고 살아갑니다. 일한 만큼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는 일, 힘으로 권력으로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일들이 모두가 나의 수고를 덜기 위한 어떤 행위들입니다. 모습들입니다. 이렇듯 불순종한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날 이 나라가 비선실세라는 정말 그런 내 단어가 내 낱말이죠. 막 온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검찰에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밝혀내겠죠.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아니면 권력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수많은 재산들을 축적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얻게 되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더 큰 죄의 모습으로 더 큰 고난의 모습으로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불순종한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더 큰 죄의 형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이시면서 일용할 양식만을 하루의 분량만을 거둬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 일주일에 대한 염려로 막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거둬들인 만나는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을 때 내일의 양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 냄새나는 구더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산의 신,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면서 몸에 젖어있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당장 내일 음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내일의 것을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양식만을 취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는데 그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내일을 내일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오늘 더 취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모아놔야죠. 가져야죠. 취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냄새나는 구더기의 모습으로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의 삶을 너희가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금 묻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땅의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일진데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그 수고를 그칠 수가 있을까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죄의 결과일진데 아무리 이 땅의 것을 모으고 모은다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수고의 짐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 수고는 하나님을 떠나온 데서부터 시작된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수고를 멈출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생긴 수고이기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 수고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거운 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처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만이 우리의 수고를 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러한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오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섯 번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랑받기보다는 버림받는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녀의 목마름을 채웠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그 배고픔을 채웠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름의 근원지였던 오히려 나에게 독설만 퍼부었던 그 마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독설의 갈증이, 분노의 목마름이 가득했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주와 비난의 눈빛은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명의 강물을 마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강물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갈증은, 인간의 주림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목마름이기에, 주림이기에 인간의 갈증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인간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마음의 빈 공간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린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린 것이, 그 목마른 것이 채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는 의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의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한 번, 요한복음에는 두 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여섯 번이나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의를 뜻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신에는 디케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 유래를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디케는 정의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최고 신인 제우스와 법과 규칙의 신인 테미스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윤리적 질서와 조화를 지켜내는 신이 바로 디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윤리적 질서와 조화가 의의 단어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서 이 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의 의는 관계적인 의미, 특히 언약적 관계에서의 신실함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디카이오신에는 인애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헤세드와 신실함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 에메트를 번역한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신에입니다. 이런 언약적 관계에서의 의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그러니까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보여주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이며, 인간의 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약의 용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는 인간의 의인 윤리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의인 종교적인 의미가 모두가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떠나온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가 용서받기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기 그 고백이 바로 세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의에 주리다,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는 아침을 먹고 나서 하루 이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 어제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아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었는데 아 너무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런 의미의 배고픔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페이논테스는 먹을 것을 찾아서 두만강을 건너야 되는 북녘의 동포들 그들의 간절함 내 생명이 이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강을 건너서라도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 강을 건너는 그 사람들의 그 심정, 그 목마름, 그 갈증이 페이논테스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단어, 딥센토스는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 열심히 해서 아 내가 목이 탄다, 갈증이 난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갈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노라면서 원망했던 그 갈증, 그 목마름, 그 타는 목마름이 바로 헬라어 딥손테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에 대한 갈급함은 바리새인의 갈급함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마는 그런 갈급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아 용서함 받았다. 기쁘다. 그런 갈급함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음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매달릴 수 있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찾고 찾으십니다. 이 갈급함의 끝자락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등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떠났을 때, 출발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때에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력에 그 폭정 앞에서 숨죽이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때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는요, 한국교회에서는요, 오늘 이 나라의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문제라면은 영적인 문제라면은 정치인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섬기며 돈과 물질과 권력을 섬겼던 그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 이 민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부흥,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될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담고자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에서 750명 대 내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모든 백성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나 혼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가 실현된 모습을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사람을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열망하면 할수록 현실성은 자꾸만 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3일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게 생각해 볼까요? 어제는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오후가 되니까 초등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전도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나 힘이 세다라고 자랑하려고 와서 막 청소하는 건가요? 나 차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어. 그거 자랑하려고 전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죽어가는 어린 심령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일에 협력하겠노라 기꺼이 내가 그 일에 함께하겠노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것이요 청소도 하는 것이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열무를 다듬고 열심히 된장을 빠고 열심히 청국장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함께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그 타는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에콰도르 선교 초기 영상 하나를 보면서 우리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무엇을 위해서 에콰도르로 나아갔을까요? 세상에서 보면 정말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처럼 정말 소모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에콰도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고 싶은 갈망이 누구보다도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땅에 생명의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내 목숨을 지키는 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었지만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갈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요, 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모인에 생긴 목마름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목마르다에서 바닷물을 들이킬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돌아갈 때 비로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십시오. 옳은 일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 한몸,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 조금이나마 합력할 수 있다면, 쓰여질 수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면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